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좌에는 렌즈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그마, 탐론 또는 토키나 렌즈, 그리고 요즘은 뭐 많이 생산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비비타 렌즈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각 메이커, 뭐 니콘, 캐논, 미놀타 이런 메이커 외에서 렌즈만 별도로 만드는 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전부터 이런 메이커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서드 파트 렌즈 메이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카메라를 살때 만약에 최초라기보다는 그 초시 처음 시작하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래처, 즉 카메라 샵에서 카메라를 사면서 이 렌즈도 괜찮으니까 메이커 거는 비싸니까 이 렌즈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번쯤 써보십시오 그랬고 권해주는 것을 스스럼 없이 자기가 없이 그냥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받아갖고 쓰신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메이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그마, 탐론, 그다음에 시그마, 탐론, 뭐 비비타, 토키나. 이제 요런 정도의 메이커들을 많이들 좀 구입을 해서 쓰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비비타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뭐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메이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비비타를 만약에 지워본다면 시그마, 탐론, 토키나 정도가 아마 현재 가장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메이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심자 때는 그래서 그냥 거기 샵 사장님이 한번 써보세요 했고 서로 이렇게 부담감 없이 받아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늘었단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메이커의 렌즈들로 구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서드 파트 렌즈, 즉 메이커가 아닌 렌즈만 만드는 메이커에서 렌즈는 성능이 과연 어떨까? 어떤 메리트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 명료하게 쓸 거냐 말 거냐, 성능이 좋으냐 나쁘느냐, 가격이 싸냐 안 싸냐 이런 메리트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카메라 메이커의 렌즈를 많은 선호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쪽에 브랜드, 렌즈만 만드는 렌즈 브랜드 메이커도 선호를 하시나요? 뭐 이제 의견들이 각자 각양각색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쓰셔도 크게 불편하거나 성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서드파트의 렌즈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요. 이렇게 요즘 카다록, 옛날 카다록도 필요 없고 요즘에 나오는 디카모 뭐 만들면서 많이들 또 렌즈를 생산하고 또 하는데 이렇게 브러셔들을 이렇게 보면은 렌즈들이 보면 거의 다가 아마 중렌즈군으로 거의 채워져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 렌즈 몇몇 개를 빼고 또는 아주 밝은 렌즈 한두 개를 빼놓고는 거의가 중렌즈들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렌즈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에서 나오는 메이커의 같은 준비의 중렌즈일지라도 조금은 반스텝이라도 좀더 밝게 만들죠. 그런 렌즈들이 좀더 많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안 그러면은 좀더 밝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굳이 메이커 렌즈를 사서 쓰지? 이런 뭐 렌즈만 전문으로 만든 서드 파트 렌즈들을 사서 쓰는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도 싸고 조금이라도 밝게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마진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렇다면 메이커에서는 더 많은 마진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들을 한번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그럼 렌즈 성능은 과연 어떨까? 저는 일단은 두 가지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탐론의 90mm 마이크로 렌즈. 그 다음에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건 이제 하나 산 거는 오래된 렌즈인데, 토키나와에서 나온 2440, 2435가 아니라 24mm에서 40mm까지 조리개 밝기 F2.8 렌즈. 요두 가지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mm, 2440 F2.8 렌즈는요, 성능적으로 따지면 크게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데 약간 주변부에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조금은 나오는데요. 그것도 조리개를 한 두 스텝 정도만 조여주면 그 현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그때는 쌌고요. 지금 뭐 나오진 않지만 준비가 저는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2440, 그리고 줌렌즈 그 하나로 여행 갈 때 한번 줌렌즈 쪽으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또 가격이 저도 싸게 구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쓰다가 뭐 망가지면 뭐 됐다. 잘 갖고 놀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그다음에 탐론의 90mm 렌즈는 제가 이제 이걸 두 개 갖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썼던 90mm 마이크로 F2.5 렌즈 수동이거든요. 밝기가 참 희한해요. 2도 아니고 2.8도 아니고 2.5 렌즈. 보통 90mm나 100mm 이쪽 마이크로에서는 밝기가 2.8이 보통이에요. 제일 밝은 거는 뭐냐면 올림푸스에서 나온 90mm F2 렌즈 마이크로 렌즈인데 그 렌즈 참 좋습니다. 어쨌거나 올림푸스에서는 가장 올림푸스 카메라에서 예전에 이제 수동 카메라들 나오고 그랬을 때는 뭘 알아줬었냐면 마이크로 렌즈 부분에서는 올림푸스를 따라갈 메이커가 없었어요. 자, 탐론의 90mm 렌즈 고관하고 요즘 나오는 90mm F2.8 AF 되는 렌즈죠. 그 두 개 갖고 있는데 성능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론에서는 만약에 구비를 한다면 탐론에 제가 뭐 이렇게 장담을 할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니까 탐론의 90mm 2.8 이런 마이크로 렌즈들은 성능이 메이커 이상으로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 메이커의 특성이지 그게 색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상력이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 렌즈의 뭐 수차 보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탐론의 90mm는 아주 제가 칭찬하고도 남을 만한 렌즈라는 거죠. 금액도 메이커 거보다 조금 싸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2440 렌즈는 그러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2편에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